호구루에서 애견 위고백을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 내 거야? 반려동물 용품계에 구루가 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리오야, 가방 메고 놀러 가자. 애견 동반 카페에서도 빛을 발하네. 맛있는 거 주세요. 가방 있으니 편안하고 좋네. 어딜 두어도 간지간하네. 이제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비건 레더 방수 원단을 사용했어. 위고백 풀 패키지 구성이야. 이건 파우치 판넬. 이거는 메쉬 판넬. 이건 투명한 윈도우 판넬. 구멍이 있는 숨숨 판넬이야. 이건 비건 레더 이너패드야. 또 순면 옥스포드 이너패드도 있어. 모두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어. 메쉬 판넬을 장착해 볼게. 파우치 판넬도 이렇게 끼우고 지퍼만 올리면 끝. 간단하구만. 파우치 판넬은 마그네틱 자석 파우치로 주머니가 있어. 밑엔 매너 봉투가 쏙. 예쁘네.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어. 메쉬 판넬 아래쪽은 간식 수납하기 좋다. 오, 매끈. 위쪽은 메쉬 창으로 돌돌 말아 고정하면 끝. 앞부분은 완전 오픈이 돼. 오, 하우스? 시원하게 바람도 솔솔, 안전한지 확인도 가능해. 윈도우 판넬은 추위를 막으면서 밖을 볼 수 있어. 까꿍. 숨숨 판넬은 세 개의 구멍이 있어. 자유롭게 간식 급여도 가능하고 답답하지 않게 콧봉도 가능해. 앞부분은 마그네틱 덮개이고 들춰보니 깨알 수납이 있어. 요술 가방이네. 리오패드가 뚝딱 들어간다. 지퍼 안전잠금이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아 매우 안전해. 안으로 쏙 넣으면 정리가 쉬워. 이건 이너패드와 지퍼 잠금이 돼서 이중 안전장치야. 나를 위해 많이 신경 썼군. 하네스 안전고리는 필수야. 안쪽 공간이 꽤 넓네. 도톰한 어깨끈과 잠금고리. 반려견이 춥거나 덥지 않게 핫팩 쿨팩 장착. 이거 완전 나를 위해 만들었네. 푹신한 침대 같아. 이너패드 턱받침도 도톰하고 미끄럼 방지로 밀리지 않아. 간편하게 접어서 수납이 편리해. 여행용 캐리어와 결합도 오케이. 미호야, 산책 가자. 저중심 설계로 걸음이 가볍고 바닥 처짐도 없어. 엄청 편해. 카시트도 되고 다용도다. 집에 가자, 미호야. 당근 좀 캐볼까? 노는 게 최고지. 좋아요, 알람 설정.